안녕하세요. 일본의 소도시TV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이곳에도 벚꽃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벚꽃을 한번 촬영을 하러 한번 가보는 중인데요, 이쁜 영상을 담아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쁜 영상, 벚꽃이 만개한 영상 기대해주세요. 이렇게 또 사쿠라 벚꽃의 시즌이 또 돌아왔습니다. 지금 벚꽃을 보니까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비가 한번 크게 왔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진 듯한 느낌도 들고 아직 만개하지도 않은 느낌도 들고 아마 아직 다 피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직 시즌이 조금 이르긴 한데 앞으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은 굉장히 만개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벚꽃 시즌이 다가왔네요. 벚꽃 시즌이 다가오고 또 눈 깜짝할 사이에 봄이 끝나버리고 초여름 시작되고 여름 되고 한 석 달 정도 아 덥다 하면 또 살짝 또 찬바람 불어오고 하면 그렇게 하면 또 1년이 또 훌떡 지나가고 요즘 따라 왜 이렇게 시간 가는 게 빨리 느껴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느끼고 계신가요? 여기는 저희 동네는 아니고요. 저희 집에서 차를 타고 약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30분 정도는 안 걸리겠구나. 한 2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치쿠야초라는 곳이에요. 치쿠야라는 곳이에요. 굉장히 이쁘죠, 마을이. 이 근방 어딜 가나 다 시골이라서 뭐 이렇게 크게 사람들이 북적북적 되는 것도 없고 차가 붐비는 것도 없고 이렇게 다 한적한 풍경들 뿐이라 정말 고즈넉한 분위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여기서 살면 진짜 행복하실 거예요. 이 이름 모를 강 위에 저기 오리 한 마리 보이시나요? 논밭 펼쳐져 있고 비닐하우스 펼쳐져 있고 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적응이 돼요. 사람이란 동물이 처음에는 도시의 시끌벅적함이 굉장히 그리웠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뭐 이런 조용함도 나쁘진 않구나 라고 요새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그래도 아직 젊은 사람이라서 그런지 이런 시골보다는 역시
대도시에 그것이 그립기는 해요. 바이크를 타고 잠시 지나쳐 가다가 굉장히 이쁜 마을을 발견을 해가지고 잠시 영상에 담아볼까 해서 스쿠터를 잠시 멈췄습니다. 염소가 있어요. 와, 염소집은 굉장히 크네요. 혀를 낼름낼름 거리면서 다가오는데 와 무섭다. 우리나라 염소보다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거의 뭐 한 두세 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염소 맞긴 맞나요? 우와 우와 정말 오랜만에 힐링이 되는 느낌입니다. 외국에 살아서 좋은 점이 한 가지 있다면 그건 바로 집 밖을 나가면 바로 외국 여행이 된다는 건데요. 정말 그럴싸한 말이지 않나요? 자기가 활동하고 있는 그 반경을 벗어나면 새로운 풍경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바로 외국 여행이 되는 거예요. 물론 저도 지금 일본 소도시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외국에 살고 있다는 장점 중 가장 큰 한 가지는 바로 이겁니다. 언제든지 외국 여행이 가능하다는 것. 사실 멀리서 봤을 때 저 빨간 다리가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한번 스쿠터를 멈추고 한번 와본 건데 생각했던 것보다 빨간 다리가 좀 작네요. 굉장히 크게 보였었는데 그래도 한번 가볼게요. 마을 주민들이 이쁜 다리를 만들어 놓았나 봅니다. 신사로 이어지는 입구였네요. 어느 이름 모를 작은 마을에 마찬가지로 오늘 이름 모를 작은 신사로 이어지는 입구였습니다.
아까 방금 그 마을에서 멀리 떨어지 않은 곳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또 작은 이쁜 마을을 발견해서 지금 영상에 한번 담아보고 있습니다. 이쪽은 바다예요. 낙가운지라고 하는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 바람이 세게 부네요. 바닷가라서 그런 것 같아요.
날씨가 조금 춥긴 한데 굉장히 뭐랄까 봄의 냄새가 느껴진다고 할까요?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쿠라들도 아직 다 활짝 피지는 않았지만 조금만 있으면 더 활짝 필 것 같아요. 엊그제는 비가 왔는데 오늘은 굉장히 날씨가 좋습니다. 하늘도 높고 파랗고 구름도 적당히 껴있고 바람이 살짝 센게 조금 단점이긴 한데 여기는 바람이 그렇게 많이 세진 않네요. 지금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여기 풍경 너무 이쁘죠. 진짜 풍경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주위를 둘러보면 전부 다 논밭이고요. 정말 방해할 사람이 누구 하나도 없는 정말 시골길.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시면서 힐링이 되시나요? 힐링이 되고 계시면 영상에다가 코멘트 좀 달아주세요. 아, 힐링이 너무너무 됩니다. 또는 뭐, 너무 보기 좋네요. 이런 댓글 달아주시면은 저도 힘이 나서 영상 제작을 하는데 굉장히 저한테 큰 도움이 되거든요. 댓글 잊지 말고 꼭 한 번씩 달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한 25분 정도를 달려서 다시 동네로 들어왔습니다. 저희 동네 사쿠라도 한번 찍어보려고요. 드디어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도착을 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려서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시마네현 마츠에시 타마유초 타마츠쿠리라는 곳에 살고 있어요. 어떤가요? 저희 제가 살고 있는 동네 벚꽃도 굉장히 이쁘죠. 오후 들어서 날씨가 점점 더 쨍하게 맑아지고 있습니다. 아, 이런 느낌 참 좋네요, 진짜. 한번 살짝 달려볼게요. 저녁때가 되니까 이렇게 라이트를 켜가지고 사쿠라들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완전하게 깜깜하게 되면은 밤 날이 어두워지게 되면 굉장히 예뻐요. 여기 마츠시는 오늘도 어김없이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영상 마지막까지 즐겁게 잘 감상하셨는지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잊지 마시고요. 새로운 영상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언제나처럼 댓글로 응원 주시는 분들, 댓글로 코멘트 주시는 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에게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댓글로 여러 가지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나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예쁜 영상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